사실 다섯 번째 경우에 남자들에게 많은 수의 여성분들이 속아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도 보았기에 이 방법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지도 알게 되었답니다. 안녕, 라붐시큐리티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간관계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존재하지만 가족, 배우자, 형제, 자매, 사랑하는 연인처럼 너무 가까운 사이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오래된 인간관계처럼 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 미처 눈치채지 못한 그 사람, 바로 내 주변의 나르시스트, 알아볼 수 있는 꿀팁에 대해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도 있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챌 수 있는 굵직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라디오를 듣듯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심오하고 깊은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들께선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보신 후 라붐시큐리티TV에 업로드된 나르시스트에 관한 영상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은 모습으로 잘난 사람인 양 우리 주변에 버젓이 돌아다니지만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당장 손절해야 할 위험한 나르시스트의 특징 알아보기 전 우리 사랑의 빈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할 나르시스트의 특징 첫 번째, 자신의 이야기보다 주변 사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신 이야기보다 난 누구랑 친해, 난 누구도 안다 라는 식으로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일명 인맥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보여지는 모습, 포장된 모습에 굉장히 집착하는데요. 외모가 뛰어난 누군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의 인맥을 이용해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의 장점이 곧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르는 타인과의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마인드죠.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했다는 건 그 사람이 이미 나의 어떤 점에 대해 착취할 먹잇감을 발견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 열등감을 자기 망상이란 포장지로 곱게 포장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아상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완벽 그 자체인 자신이 실수 같은 걸 저지를 리 없다고 믿는 거죠. 누군가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면 뭐 저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불같이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곱게 포장한 자신의 모습을 타인이 부러워하고 칭찬을 하는 게 잘 짜놓은 각본인데 이를 거스르는 타인의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니까 짓게, 니가 감히, 너 때문이야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면하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의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사는 이야기 등 상대방의 이야기는 도통 관심 없고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요. 자기 자랑, 남의 험담, 심지어는 앞에서 잘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비난까지 잠시도 입을 쉬지 않아요. 저도 이런 분들을 종종 대면할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정말 에너지뿐만 아니라 온몸에 피가 다 말라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왜 자신의 이야기만 떠들어대는 걸까요? 네, 바로 공감력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왜 화를 내는지 왜 마음이 아픈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상대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다 치더라도 기껏 꺼내는 얘기라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 편이 아닌 고통을 준 상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감정은 당연히 공감력일 텐데요. 이들에겐 공감력이 없다 보니 점점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잘 들어주는 여러분께는 앞뒤도 없고 요점도 없는 수다만 열심히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경계하고 버려진 그를 게다가 볼 때마다 에너지가 쫙쫙 빠지는 그 사람을 굳이 내가 껴안을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손절 대상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번째, 칭찬과 비난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칭찬에 목숨 거는 나르가 타인을 칭찬한다고? 얼핏 이해가 안 되시죠? 하지만 나르도 칭찬을 합니다. 가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자신 칭찬을 받고 싶을 때 상대를 먼저 칭찬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자신감을 충전하려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만약 관심이나 칭찬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이때 상대를 가차없이 깎아내리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역겨운 농담이나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자기 짝꿍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이성의 연락처를 얻어내거나 유혹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짓이냐면 버럭 화라도 낸다면 이들은 이때 기분이 최고조로 오릅니다. 여러분들의 질투, 분노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묘한 쾌감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들의 칭찬과 비난이 수위 없이 넘나드는 이유는 여러분과의 관계나 기분과 상관없이 나를 본인의 존재감 확인을 위한 이용수단일 뿐인 거죠. 이것이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 자신의 불우하고 힘들었던 성장기 이야기를 누군가 여러분께 터놓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님 자신의 불우했던 이야기를 털어놓다니 이 사람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도 대다수가 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건 따뜻한 위로나 해결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힘든 생활 속에서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나를 칭찬해달라라는 속뜻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섯 번째 경우에 남자들에게 많은 수의 여성분들이 속아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나에게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놔 주었고 피해자로 살았을 그의 삶 또한 대단하고 대견하다고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나르가 노렸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의 착한 코스프레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해. 안쓰러워. 그러니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봐. 멋있다고 말해봐. 끊임없이 자신을 찬양하라고 강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폭언, 폭력, 돈까지 요구하면서요. 검은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도 보았기에 이 방법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지도 알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이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는 이미 그 사이 다른 먹잇감을 찾았기에 이 여성을 외면합니다. 새로운 여성과 썸이 시작되는 순간 이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남성에 의해 이 여성은 스토커라는 이름표가 달려있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해가고 포장된 허상 속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나르의 삶에 정말 최고의 피해자는 주변 사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종류의 사람들은 내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건강한 나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악질의 사람들이니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접근해 온다면 단호하게 스톱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불필요한 물건을 수시로 버리고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고 기분 좋아지는 물건이나 정성껏 가꾼 예쁜 식물이 있다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집에 있는 시간이 즐겁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향기가 나고 긍정에너지가 흐르는 가슴 설레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향기로운 사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 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